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,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하루 중 커피 맛이 가장 좋은 세 가지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여기서 말씀드리는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사실 디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는 뭐 아무 때나 드셔도 큰 상관이 없는데요. 이 카페인을 먹을 때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? 이런 작용 때문에 이 카페인 커피를 먹을 때 좋은 타이밍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것은 언제일까요?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첫 번째, 커피 맛이 가장 좋은 타이밍은요, 바로 모닝 커피의 시간을 좀 늦추라는 겁니다. 그래서 기상 후약 2시간 반 이후가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는요,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한 호르몬이 나옵니다.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죠. 사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요,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,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가 긴장하고 흥분하게 되는 거고요. 또좀 가라앉아주면 우리가 좀 기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죠. 원래 정상적으로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요,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다가 쭉 떨어져서 저녁 때가 되면 다시 가라앉으면서 우리가 잠을 자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. 이것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좋고, 너무 적게 나와도 안 좋은 것이죠. 그런데 커피를 먹게 되면요, 이 카페인이 이 코티솔 분비를 좀 촉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아침에 코티솔이 나오는 그 시기에 커피까지 드시면 코티솔 분비가 더 많이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렇게 긴장이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코티솔이 오전에 쫙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나서 커피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좀 긴장 상태를 좀덜 긴장을 하고 조금 더 안정되게 커피를 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카페인 효과를 조금 줄여줌으로써 코티솔이 촉진되는 걸좀 약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좀 긴장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. 그러려면 그 시간이 기상하고 나서 최소한 2시간 반 이후, 뭐 3시간 이후가 더 좋겠죠. 그 정도에 드시면 그래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시에 기상을 하셨으면 모닝커피는 한뭐 9시 반 이후에 10시 정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. 6시에 기상하셨으면 8시 반 또는 9시 정도에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아주 뭐 긴장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밍은요, 바로 낮잠 자기 직전입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, 커피 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커피를 먹자마자 바로 좀 이렇게 낮잠을 자게 되면 그 점심시간에 잠깐의 그 수면으로도 굉장히 피로가 잘 풀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. 그 영국의 러프버러 수면 연구센터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. 잠자기 직전에, 낮잠 자기 직전에 커피 한잔딱 마시면요. 이 커피의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보통 먹고 나서 뭐 20, 30분 이후부터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 한 20분 정도 수면을 하고서 딱 깨어날 때쯤에 각성 효과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피로에 대한 그 느낌이 확 줄어들고 개운한 정신으로 또 오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오후가 되면 업무의 여러 가지 실수들을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물론 이것도 잠깐 잠깐 활용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지는 합니다만, 저는 습관적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카페인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낮잠 자기 직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주무시고 깨어날 때 카페인의 효과를 보면서 오후에 또 이렇게 상쾌한 오후를 맞이하고 싶으시면 가끔씩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타이밍은 언제냐면요. 바로 운동하기 전입니다.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 호주 스포츠 연구소에서 한 자료들을 보면 운동하기 전에 카페인을 마시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면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더 많이.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을 할 때도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세 가지 타이밍입니다. 첫 번째, 모닝커피는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후에 드셨으면 좋겠다. 두 번째는 낮잠 자기 전에 커피냅. 커피를 한잔 먹고 나서 낮잠을 잠깐 잠으로써 우리가 좀 개운한 오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라는 말씀.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아서 체중 감량에 더 도움이 된다.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요, 물론 주의점도 있습니다. 커피를 언제 마시면 안 좋으냐?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잠자기 전에 마시면 아무래도 수면에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잠자기 전 최소한 6시간 이내에는 가능하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또 덧붙여서 항상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카페인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, 적절한 양으로 카페인 조절하셔서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